엘머스트역에서 20세 남성이 말다툼 중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대 연설로 발돋움한 앤디 김 의원이 2028년 대선 후보로 등극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루 100만 명의 버스 이용객 중 절반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우수 단편 영화 상영회가 성료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26일 정오경 퀸즈 엘머스트 에비뉴역에서 20세 남성이 18세 남성과 싸우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이날 11시 20분 잭슨에이츠 루즈벨트 에비뉴 74가역에서 20세 남성이 18세 남성을 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세 남성은 18세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쳤고 18세 남성을 피해 플랫폼 아래로 달아나다 선로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8세 남성은 선로로 진입하는 자메이카행 F열차를 세우기 위해 깃발을 내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엘머스트역과 잭슨에이츠 루즈벨트 에비뉴역 중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세의 다른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찰과상 정도에 그쳤습니다. 18세 남성의 기소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기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 유력 후보인 한인 앤디 김 의원이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프라임타임 연설자로 나서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대통령 당선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계에서 전당대회는 차세대 스타 정치인을 배출하는 무대로 꼽힙니다. 무명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고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유력 후보인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찬조 연설자로 나서자 2028년 대통령 선거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앤디 김의 연설은 한인 정치 참여 신장운동을 30여 년 해오면서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 중 하나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 후보로 후보가 되고 2004년 여름에 보스턴에서 이와 같은 컨벤션을 했어요. 전당대. 그때 처음으로 오바마가 와서 프라임타임에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오바마는 선출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이 되고서 그로부터 4년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2012년에 오바마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전당대회를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했어요. 그때는 지금 그 장면도 너무 그 감동적인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 여자분이 네. 그때 매사추세츠 상원으로다가 후보가 왔다가 그때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전당대회 프라임타임 메인스테이지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저는 30년 일을 해서 그리고 저는 그 스피커가 뭔지를 알아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만큼 그 장면을 갖고 흥분에 가까운 이 설레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런 마음인데 네. 이게 앤디 김이 시카고 민주당 컨벤션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게 주는 거는 이 세들에게는 굉장한 임팩트를 준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인물로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뒤 쓰레기를 묵묵히 청소하는 사진이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 프라임타임 연사로 배치된 것은 첫 한국계 상원의원 가능성이 있는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대선에서 아시아계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앤디 김 의원은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100만 명의 뉴요커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대략 절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엔 5명 중에 1명만 무임승차했지만 최근 들어서 더 심화된 양상입니다. 교통당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첫 3달 동안 14%의 지하철 승객이 무임승차한 반면 버스는 48%의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MTA는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MTA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MTA는 버스 무임승차로 인해 3억 1,500만 달러 적자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2억 8,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MTA는 2028년에 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요금 징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버스 운전자의 안전과 저소득층의 이동 보장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차세대 감독들의 단편 영화를 소개하는 스토리 오브 쇼츠인 뉴욕 상영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CJ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상영회는 1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맨하탄에 위치한 문화원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43회 청룡 영화상 단편 영화상 수상작인 새벽 2시에 불을 붙여를 시작으로 제41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도축,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분에 선정이 된 메아리가 상영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메아리의 임유리 감독은 행사에 직접 참석해 상영회 이후 관객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 감독의 첫 작품인 메아리는 CJ문화재단의 신인 단편 영화감독 지원사업 스토리업의 지원작으로 단편 영화 제작 전 과정을 지원받아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임 감독은 소개했습니다.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멘토가 붙어서 쭉 관리를 해주세요. 뭐 스토리 같은 거 피드백도 주시고 이제 피칭 강의도 해주시고 편집 검수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끝나 완성할 때까지 이제 모든 과정을 붙어서 도와주시거든요. 제작비도 주시고 영화 산업 관계자분들이나 어떤 영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져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CJ문화재단 윤진호 관계자는 단편 영화 감독들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해외 한국 문화원들과 협력해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CJ문화재단에서 발굴하고 또 지원한 신인 감독들을 이렇게 해외 관객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관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영기에 내어주신 뉴욕 문화원에도 매우 뉴욕 한국 문화원에도 매우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발굴하고 또 지원한 신인 감독분들이 국내 영화 산업에 잘 진출해 갈 수 있도록 또 다방면의 지원 계속해서 이어가고 확장해 가겠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 4월 6일 현지 영화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제1회 스토리 오브 쇼츠인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 구제 정책이 시행 일주일 만에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결국 이 문제가 올해 대선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등 16개 주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 불법 체류 배우자 구제 정책 반대 소송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 정책을 최소한 2주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16개 주정부의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이 해왔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일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검토에 필요한 시간 동안 시행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정책이지만 일주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불법 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불법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불체 족쇄에 갇힌 당사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환영받아 왔습니다. 연방법원이 일단 이 정책에 대해 시행보류 가처분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 측은 자신이 당선되어야만 이 정책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되레 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정책의 부당성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일부 보수 진영표를 더욱 결집시킬 수 있지만 확정성이 제한된 반면 대선이 친이민대 반이민의 프레임으로 굳어지면서 미추대 유권자인 히스패닉계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가 현대자동차가 76억 달러를 투자한 조지아주 서베나의 전기차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 등 환경허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공장 가동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정부당국이 현대 전기차 공장이 서베나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미 육군 공병단은 현대차 공장 환경허가에 대한 재평가에 동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육군 공병단은 23일 환경단체에 보낸 서한에서 조지아주와 지역경제개발기구 등은 2022년 현대차 공장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현대차가 주민들의 식수원에서 하루 2,500만 리터의 물을 끌어다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육군 공병단은 현대차 공업용수 사용이 동일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취수용물 4개를 추가로 시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판단의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육군 공병단은 지난 6월 현대차 공장에 대한 환경허가 재검토를 요구한 지역환경단체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76억 달러를 투입, 사바나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당초 10월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환경허가를 재검토한다면 10월 공장 가동은 불가능해지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사바나에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는 두전의 독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내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해리스 두 사람 모두 중국을 경쟁자 또는 심지어 적대자로 보기 때문에 중국에는 독배 두 잔이며 덜 독한 쪽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원 시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옹호 법안을 발의 중국을 압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데 이어서 다시 당선되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은 단 한 번 언급하며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중국을 14번이나 언급하면서 재임 중 중국을 저지했다고 자랑하는 등 암묵적 위협을 가했다고 분석, 중국의 상대적으로 덜 독한 쪽은 해리스 쪽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단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외교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만약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과의 갈등 관리 수준이 아니라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승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중국을 제압해야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도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방검찰이 연방 1심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 1심 법원이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는 오랜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에일리 캐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 보관에 따른 형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논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기각 판결 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록버스터급 승리이며 일부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헤지펀드 매니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철도와 해운 재벌 등 이른바 50대 큰손 기부자들이 15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기부액 최상위 4명이 모두 공화당 쪽을 후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부액 상위 50위까지의 기부 총액은 15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돈 대부분은 슈퍼팩, 즉 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기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퍼팩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한 기부가 가능한 반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이 돈을 지원할 수 없지만 사실상은 단체의 정치 성향에 맞게 지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지 후보를 돕게 됩니다. 올해 대선 기부금 1위는 은행 재벌 앤드류 멜런의 손자이자 철도 재벌인 티머시 멜런으로 공화당 성향 슈퍼팩에 1억 6,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2위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가장 큰 보수를 지급해서 화제를 모은 헤지펀드 시타텔의 창업자 케네스 그리핀으로 역시 공화당 성향 슈퍼팩에 7,570만 달러를 기부했고 3위는 금융업자인 제프 야스 부부, 4위는 해운 재벌 리차드 율라인 부부로 이들도 모두 공화당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성향 슈퍼팩에 가장 큰 돈을 기부한 사람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 4,100만 달러를 후원했지만 1위인 공화당 큰손 티머시 멜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또 개인의 법인 기부자 중 최대액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업체로 꼽히는 코인베이스로 9,110만 달러를 냈으며 이 업체는 8,500만 달러를 특정 정당이 아닌 가상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슈퍼팩에 기부했으며 민주공화당에는 각각 150만 달러씩 골고루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정치개혁을 위한 자금이 단체로는 세 번째로 많은 6천만 달러를 민주당 성향 슈퍼팩에 기부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번 최고점이었던 2022년 초와 같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S&P 500 지수의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매출 비율, 향후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버핏 지수 등의 지표가 전고점인 2022년 1월 3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이들 지표를 월별로 뽑아서 가장 고평가됐을 때를 100%로, 저평가됐을 때를 0%로 평가할 경우 현재 수준은 100%에 가깝다며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증시에서 2022년 초처럼 약세 신호가 많이 보이며 이는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오른다면 고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 3일 4,796으로 고점을 찍었지만 약 10개월 만인 2022년 10월 12일 3,577로 약 1,200포인트,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약 5,600선이기 때문에 2022년 수준으로 고평가됐고 당시처럼 거품이 빠진다면 25%, 약 1,400포인트가 빠져서 4,200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주가 수익률을 추정해보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지가 있지만 1950년 이후 주가와 경제지표 등을 비교해보면 현재는 위험할 정도로 과대평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둔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텅텅 비는 반면 외곽 지역은 잘 버티거나 오히려 더 번창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위축도 차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경우 다운타운 지역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대형 빌딩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과 10마일 떨어진 센츄리시티 등은 예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도 미국 도심 업무지구의 사무용 빌딩 가치는 고점 대비 52%가량 하락했으며 뉴욕 맨하탄과 워싱턴 DC,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의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은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도심 다운타운이 아닌 외곽 지역 사무용 빌딩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18%에 그쳤습니다. 컬럼비아대와 뉴욕대 공동 연구에서도 지난해 미국 사무용 빌딩 가치는 2019년 대비 5,570억 달러 감소했으며 특히 품질이 낮은 즉 노후화된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노후화된 가치는 대부분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다운타운 전체가 올드타운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동반 침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 도심의 사무용 빌딩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것도 바로 이 같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공동 모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 중국 북경에 도착,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지난주 25%에서 이번 주에는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각 가정당 4개씩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대체 식품인 소세지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 악화의 신호로 분석됩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교도관이 지난 3월 26일 SNS를 통해 20세 여성에게 접근, 자신이 TV 프로듀서라고 속인 뒤 퀸즈 아파트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어제 퀸즈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지난 주말 같은 날 어머니와 언니를 동시에 잃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오늘 이스트 46번가에서 이스트 57번가까지 파크에비뉴 11개 블록에 더 넓은 보행자 도로와 벤치,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해 보행자 중심 거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94도, 밤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6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3분입니다. 한미 충요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